있어라. 우리 서리 고생했어. 애기예요, 애기. 재밌는 녀석. 자고 있어요, 저 자세로. 밤에 자야지. 일어나. 레마. 레마. 자지 마. 밤에 자야지. 낮에 자는 거 없기? 일어나. 일어나야지. 오, 눈 떴네.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? 일어나, 일어나. 하지마. 아, 눈이 또. 해마. 일어나. 옳지. 아니지. 아, 우리 젤리. 우리 젤리 먹여야지. 해마, 자지마. 왜 이렇게 잘 잔대? 뭐지 이게? 응? 서리가 무시지. 어. 아, 발랄. 아! 발랄하지. 발랄하지, 이거 참. 뭐지? 이렇게 잘 노는 것 같아도 지금이야 이제 뭐 괜찮죠. 저희 깨어 있으니까. 그런데 잘 때도 이런다는 거예요. 아니 이거 양반이지. 저희가 침대에서 혹시 얘가 올라오면 좋아할까 한 2시간 정도 같이 올라와 있어 봤는데 절대 얌전히 안 있습니다. 우리 누워있으면 깨우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합니다. 그렇지렌? 서리가 아예 못쉬지. 서리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서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예민해요. 그래서 침대에 올라오게 못합니다. 지금도 표정이 안 좋잖아요.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걱정을 해주셨어요. 우리도 작은 아이를 키우는데 새로운 아이를 데려왔더니 그 아이가 7살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려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경우도 있다. 동물병원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한다. 스트레스를 받아서. 근데 걔들은 미움받기 싫어서 단지 가족에게 내가 저 아이가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걸 표현을 안 할 뿐이다 라고. 아무래도 많이 조심해야겠죠. 그러니까 서리랑 함께 살아온 정말 추억이 많고 저희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. 레미도 당연히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첫째인 서리를 먼저 챙겨주고 더 먼저 봐주고 예뻐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. 현재는 올라와 있는데 이제 내려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내가 이제 엄마 아빠 밖에 나가야 돼. 그러니까 내려가. 들어와. 내려가요. 옳지. 칭찬해줘. 앉아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다. 매매 하는 김에 엎드려. 우와.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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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아빠 엄마 나가야 돼. 잠깐 나갔다 와야 돼. 잘했어. 깨발랄렘. 너무 잘했어. 잘했어요. 열매 아빠. 아빠 봐봐. 잘했어. 잘했어. 에이, 표정 밝아. 렘에 앉아. 어허. 아, 렘. 잠깐 왔다. 잠깐 왔는데 털 많아. 아니, 아니, 엄마 손 부르지 마.